자하 문효한대 재활 생난이니 유사 얻은 제자 복희로 하고 유추 사락 읽어요. 주사 얻은 선생찬이 증시 이위 효호와 생난은 니 사친지제에 유색이 위났냐라. 사는 반냐라. 반냐오. 선생은 부형냐오. 차는 음이라고 안 읽고 임이라고 읽어요. 임사지야오. 음식할 때는 음으로 읽지만 마시게 한다 할 때는 임으로 읽어요. 임사지라고 읽어요. 증은 유 상냐라. 개 효자지 유 심애자는 필요 화기하고 유 화기자는 필요 유색하고 유 유색자는 필요 완용이니 고로 사친지제의 유색이 위난이오 복노 폭양은 미족이 효해라. 구설의 승순 부모지색이 위난이라 하니 역통이라. 정자왈 고의자는 고중인자야오 고무백자는 이 기인이 다 가우지사요. 자유는 능양이 혹실어경이요 자하는 능직의이 혹소운윤지색이니 각인기제지구하와 여기 소실이 고직으로 부동냐라. 이제 공자님의 애제자였던 자하라는 사람이 효를 물은 거예요. 앞에 자유가 물으니까 선생님 효가 뭐지요? 또 자하가 또 물은 거야. 근데 공자님 답변은 사람 사람마다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될 걸로 답변해 주셨거든. 그게 답이 다른 거야. 재활 생난이니 색은 안색이에요. 얼굴빛이에요. 얼굴빛이 어렵다 이거요. 유사 얻은 제자 복기로 하고 이? 얼굴빛이 어려운 것이지 일이 있을 때 동생이나 자식들이 부모 대신 형 대신 그 일을 하고 유추사 얻은 술이 있거나 음식이 있을 때 어르신들 먼저 드시라고 챙겨드리는 것이 증시이위 효호와 그게 바로 효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할 일을 자식이 하고 부모 음식 먼저 챙겨드리는 것 그것만이 효라고 생각하느냐. 그보다 우선적인 게 있으니 생난이니라 그 얘기예요. 얼굴색을 갖기가 어렵다. 그게 진짜 효라예요. 이게 생난이 뭔지를 아시면 되겠지, 그죠? 생난이란 사친지제에 부모님을 섬기는 그 즈음에 유색이 위난자라. 오직 안색, 얼굴색 관리, 표정 관리. 사실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얘기지. 그렇지요? 사는 반냐오 유 주식이 아니라 주사람 읽으라는 얘기고 그 사자는 밥반자 의미예요. 옛날에는 여기 식 두자를 써놓고 식사라고 읽었잖아요. 위에 있는 식자는 먹을 식 밑에는 밥사 그래서 밥을 먹는다 그게 식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마시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밥사자가 아니라 일사자로 커진 거지, 그죠? 식사 이렇게 하죠. 선생은 부형이요. 여기 선생찬이라고 할 때 선생은 부모와 형을 말한다. 찬은 임사지인데 임지사지예요. 지자가 가운데도 들어가야 되는 걸 생략한 거예요. 임지는 이것 좀 마셔보세요 하고 끌어서 마시게끔 하는 게 임지고 사지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는 것이 사지예요. 임지, 사지야오, 그게 찬이야.
여기 술과 음식이 있을 때 부모님, 형, 이분들더러 먼저 드시라고 하는 것이 효냐 그 얘기예요. 증은유 상나라 일찍이 증자야. 개 효자지 유 심해자는 왜냐하면 효자가 깊이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으면 있는 자는 필유하기 반드시 화한 기운이 있어. 온화한 기운이 있어. 유화기자는 그래서 온화한 기운을 늘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필유유색 반드시 유자는 이게 이제 화할 유자예요. 얼굴이 왜 걱정 없고 평안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화기애애하다 할때 그런 화한 그런 빛이 있고 유유색자는 필요완용이니 그 유색이 있는 이는 반드시 공손할 완자예요. 공손한 용모를 지닌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한 말씀 하시면 얼굴에 막 핏대를 내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왜 그랬냐고 우겨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음식 잘 대접한다고 효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여기 와서 날 부인지를 하는 어필세라고 말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시통이 나버리고 말을 안 하고 또 낯을 붉히고 이러면 아, 그 심한 거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낯빛 사건되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고로 사친지제에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섬기는 그때 유색이 위난 이요. 오직 그 낯빛, 얼굴빛이 어려움이 될 뿐이고, 복로 봉양은 부모 대신 일하고, 형 대신 일하고, 음식 공양하는 것은 이거에 비하면 미족이 휘하라. 좋기 효가 되지 못한다 이거요. 이거에 비하면 구설에 옛날 학설에는 승순부모지색이 위난이라 하니 부모님의 낯빛을 승 따라하는 거지요. 그것이 어렵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지금 걱정거리가 있어서 근심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희죽거리고 있어 보세요. 그죠? 부모님은 지금 좋아서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울상을 짓고 있어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승순부모지색이에요. 승순부모지색이 어렵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부모 마음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 마음 읽고, 내 마음도 부모님 마음과 같게 해야만 같은 표정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승순부모지색이 어렵다라고 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풀어도 좀 통한다 이거예요. 실제는 그 부모 대신 일하고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는 늘내 마음속에 화한 기운을 가지고 온화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효다예요. 영락하고 온화하게 하면은 부모가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풀어질 풀리시잖아요. 수가 있고 그런데 애정하고 그래 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의 단계 중에서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죠? 참 높은 차원인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정자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딱 요약 정리하셨어요. 보세요. 이걸 장하주라고 하잖아요. 한장 마무리 짓는 내용이에요. 정자왈 고 의자는 저의 맹의자한테 고해준 것은 고 중인자야. 어기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일반 사람을 누구나 해당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 그거. 고무백자는 맹무백한테 구해주신 말씀은 그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이게 문제아야. 문제아라서 병이 많았었나 아니요. 그렇게 풀이 안 했어, 정자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아라서 부모가 너는 아픈 것만 걱정하게 하는 것이 효다. 그 얘기는 뭐냐? 그거 말고도 여기저기 잊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됨됨이가
다 가오지 쌓여 걱정할 만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서 뭐 훔쳐오기를 하거나 이런 짓들을 잘해서 법에 걸릴 확률이 많았던 거예요. 사고뭉치 말하잖아. 사고뭉치예요. 그러니까 넌 제발 다른 사고로 걱정하지 않고 너 아플 것만 걱정하는 건 모든 부모가 하는 걱정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너는 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자유는 또 어땠나요? 자유는 부모는 깍듯이 섬겨.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했던가 봐. 다시 말하면 맛있는 밥 갖다 차려놓고 밥 처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음식은 잘 갖다 놔, 그죠? 그런데 표현을 못 해. 이게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점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아는 그럼 어떤가요? 자아는 능직의, 의를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요. 이게 옳다면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소온윤지색이요. 온화하고 윤이라는 게 이게 좀 번질번질하다는 뜻이니까 좀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한 얼굴빛이 없었어. 의의를 지킨다고 좀 경직되고 늘 딱딱했어. 그러니 각인 기재지 고하와 각각 그 체질의 높고 낮음을 인하고 체질의 높고 낮음과 여기 소실이 그 실수한 바를 인하여 인하린자를 휘갈리겠네. 고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효에 대해서 질문은 같은데 답변이 다 달랐다 이 말씀이에요.